강서구가 구민들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청소대행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시행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청소구역이 재정비됩니다. 그동안 가양 1동, 등촌 3동, 우장산 동은 2개 이상의 청소업체가 수집과 운반을 하고 있어서 별개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1개의 동을 단일업체가 처리하도록 구역을 조정했으며 3월부터는 업체별로 나눠진 종량제 봉투를 동일한 종량제 봉투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청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정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정상 기준을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량에서 적정 인력 장비 기준으로 변경하고 총액 계약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청소 인력 확충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모든 청소 차량에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장구 지급과 착용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청소대행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적정 임금 지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청소대행체계 개편을 위해 4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청소대행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청소대행 업체들과 2020년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소대행 체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